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 단 1g도 섭취 금지, 최악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네, 암 환자가 단 1g도 섭취해서 안 되는 물질, 식품, 이거는 뭐 사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식품인데 사실 이것을 뭔가 실물로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것은 뭔가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천연 식물류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액상의 불포화 지방산을 굳히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 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요,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면역 능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증과 암 등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나 인지증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모든 거에 안 좋은 그런 식품이 되는 거죠. 뭐 어디 하나에 나쁜 게 아니라, 뭐 암에만 나쁜 게 아니고 암을 뭐 유발하고 촉진하는 건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면역력 저하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세포의 성분으로 이용이 될 경우에 세포막이 변화해서 세포 내 액체로의 침투성이나 생화학 구조가 틀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유해 물질이 쉽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나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내에서 당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리거나 호르몬 이상, 생식기능, 간장애, 혈전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요, 미국의 이제 어느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트랜스 지방산의 안전한 섭취량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 1g, 0.1g도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 뉴욕주는 2006년 12월 레스토랑에 트랜스 지방산 사용 금지를 단행했고요. 여기에는 뭐 맥도날드, KFC, 중화요리, 뭐 전문점 이런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이 사용되는 것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의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쇼트닝은 각종 기름에 가스를 혼입해 만든 돼지고기 지방을 녹인 라드의 대용품입니다. 과자, 비스킷, 쿠키, 빵, 프라이드 감자 모두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과자를 샀다, 그런 트랜스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 쓰였을 겁니다. 기름을 사용한 시판 제품을 대부분 쓰는 게 현실이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에 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산 정말 최악의 물질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 트랜스 지방산의 위험성을 알고 아마 영양 성분표를 딱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그냥 인터넷에서 영양 성분표를 검색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부분 다 트랜스 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음식이라서 이제 정부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이제 웬만한 과자와 뭐 가공식품에는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이 과자를 선택하고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사실 0g 표시가 되어 있어도 사실 0g이 아니에요.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이면은 0g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99999g이면은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0g이라고 해서 0g이 아닌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연그램에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0g인지 0.199999g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1회 제곱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이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회 제곱량. 1회 제곱량이 과자 한 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 과자들이 뭐 트랜스 지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무작위로 이것도. 에이스 아시죠? 국민 과자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에이스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길이 되나요? 거기에 이제 수없이 많은 과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 에이스 한 그 봉지 한 봉지 그 뜯기 전에 그 하나가 이제 1회 제공량 1회 섭취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1회 제공량이 4분의 1 봉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를 사서 다 먹잖아요. 그럼 이거는 4회 섭취량을 한 겁니다. 4회 섭취량을.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산도 0.1999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4회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뭐 7g 때 그 트랜스 지방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과자 다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제도 그거 하나가 이제 1회 섭취량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제 1회 제공량은 양이 얼마냐? 3개입니다, 3개. 그 동그란 거 3개가 1회 섭취량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이거 다이제 하나 까가지고 3개만 먹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 봉지 하나를 다 먹잖아요? 한 꽉을 다 먹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1회 제공량당 3개만 드세요 라고 제시를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칼로리라든지 뭐 트랜스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표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실제 먹는 것은 거의 한 봉지가 이제 1회 제공량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현실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독소 물질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겠죠. 트랜스 지방산은요 0.1g도 백해 무익입니다.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햄버거, 도너츠, 뭐 과자, 사탕, 뭐 기타 등등 뭐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표기는 0g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0g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전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g이라고 써 있어도 여기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 신선하고 맛이 좋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